말해보거라.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이냐? 좌수와 이순신이냐? 아니면 단평준이었더냐? 양쪽으로 가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네가 지금 양쪽으로 가며 이중첩보질을 하였다, 그 말이냐? 그러는 게 이쪽 편에도 또한 저쪽 편에도 소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내놈의 속을 모르겠구나. 진짜 너의 본심은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궁금하신 걸 보니 이제야 비로소 저와 거래를 할 마음이 생기신 모양입니다. 뭐라? 거래? 그렇소, 거래. 지금 내놈의 처지가 어떤지나 알고 그런 말을 짓거리는 것이냐? 내 명령 하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네 목을 칠 수가 있느니라. 하면 그리 해보시든가요. 내 목을 치는 순간 나으리의 명운도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첩보에 의하면 나으리는 곧 좌수사 이순신 영감의 칼에 목이 베이고 말 것입니다. 뭐라? 어찌하시겠습니까? 저와 거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좌수사 영감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겠습니까? 간밤에 이곳에 놔뒀던 지도를 도난당하였어. 궁본의 상단지십니까?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원령이 마을에 들어온 날 좌성의 군내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진입을 당한 것 같소. 이것으로 이번 방문의 목적은 1차적으로 달성이 되었군요. 관백전학께 이보다 훌륭한 진상품은 없을 터. 도코르가 지소 토라니 이타사이니 메시다시 목계생을 미워하시다. 희한한 모형배라. 이맘마데 미타코도 나이 후네다다가 오시카시데 난다가시데 마시카. 혹시 이런 모양의 배였소? 코노 후니노 코토시데 마시카. 이순신이 만들고자 한다는 얘긴 들었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는데, 이 배의 모형을 실제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까? 소, 오레노메니 다시카님이 마시다. 이게 무슨 배입니까? 거북선이라 부른다. 거북선이요? 이런 배를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모형배를 만들어 몇 차례 더 실험을 거쳐야 하겠지. 내달 중순이면 이보다 20배가 큰 모형배가 완성이 될 게다. 아, 예. 멋집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거북선의 설계는 다행스럽게도 이 비밀의 방 안에 보관되어 있어서 무사했어. 그래도 지도를 빼앗긴 건 우리한테 치명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간 지도는 가짜였어. 그들은 남도 지역의 수군의 진영에 대해선 그 어느 것도 정확한 첩보를 가져갈 수가 없어. 또한 물길과 해안산에 가는 첩보도 그 어느 것도 정확한 첩보는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 거래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더냐? 백년객관을 돌려받고 싶소. 내 아버지의 무고를 밝히고 이 백년객관을 내어놓은 다음 내 여동생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오. 하면 내 나으리의 목숨은 구명해 줄 것이니. 만에 하나 내 놈이 가지고 있는 첩보가 거짓이거나 혹은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면 그땐 가차 없이 네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이순신 영감께 좌우명이 넘긴 명단이 있어. 뭐라? 궁본의 뒷돈을 받고 당신 편에선 11명의 관료 명단을 이순신이 쥐고 있다, 그 말이오.
이제 곧 그들을 불러다 줄줄이 문초를 시작하겠지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나으리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어찌 될 것 같소?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할 방책도 갖고 있으렸다. 먼저 백년객관의 소유를 넘긴다는 각서부터 주시지요, 나으리. 시간이 촉박합니다. 서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객권의 총책자리는 유지시켜주마.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대로 네 여동생 또한 면천시켜주마. 그것이 나의 조건이다. 어찌할 테냐? 이대로 너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총책자리와 네 여동생의 면천이라도 건질 것이냐? 다 죽여버리십시오. 좌수사 영감이 움직이기 전에 나으리가 먼저 그 11명의 관료들을 전부 다 사살하십시오.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뿐입니다. 이것이 자옥명 단주가 나에게 건네준 11명의 명단이세요. 김부관 자네는 지금 즉시 정우와 함께 명단에 적힌 자들을 소환하여 좌수용으로 데려오도록 해라. 예, 영감. 그리고 담사부는 궁본 상단의 움직임과 조관응이와 자색 부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주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세 사람은 내가 따로 부탁할 일이 있다. 순천목사 최준영, 공도부사 장우도, 보성도부사 김범주, 장성판관 홍사명까지 죄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안으로 무안, 화순을 비롯한 한평조까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말거라. 예, 나리. 영감, 방금 전 추나간 천행소로부터의 전갈입니다. 명단에 나와 있는 생존자 세 사람이 지금 추나간에서 조관웅이를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최정의 군사 열을 준비해두거라. 내가 직접 갈 터이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난리통이란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전부 다 비명 횡사하고 이제 저희 세 사람만 겨우 남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좌수사 이순신의 모사가 아닙니까? 아니, 이순신이라면 그리 죽이지는 않았겠지. 한 사람이라도 잡아들여 문초를 한 다음 어떻게든 내 이름 석자를 발설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아, 예? 이런 말 참으로 구태의연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네. 설마 영감께서 때로는 살기 위해 과감히 꼬리를 뗄 줄도 알아야 하거늘. 이것으로 11명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아이고, 이런. 좌수와 영감께서 기생지까지 어쩐 일이신가? 외국에게 나라를 팔아넘긴 반역의 무리가 있다 하여 그들을 잡아들이고자 왔어이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군.
무슨 일인지 알아보거라. 나으리, 명단에 있는 나머지 세 명이 모두 참담하게 죽어 있습니다. 새 전부 다 말이냐? 예, 나으리. 이는 잡으려던 반역 도당들이 잘못되었나 보구만. 이곳으로서 11명의 반역의 무리들이 다 소탕된 것인가, 정우? 예, 나으리. 명대남은 11명 모두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후 경식직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두 마리의 호랑이를 싸우게 해서 내 손을 쓰지 않고도 원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뜻이요. 11명이나 되는 반역 도당들을 추국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리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으로 당신이 가겠시마요. 싸워라. 샤사나리의 심부름이여. 여우라, 괜찮으냐?
봐도 추억이 흐른다. 신수의 피로 생명을 되살리는 일은 한 생명에 한 번뿐이니라. 제발, 제발. 그리움도 사랑이 온다. 바람에 날린다. 구름도 태어품에 살아. 여우라, 많이 다쳤다 들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 괜찮아요. 칼에 살짝 긁힌 것뿐이에요. 강씨 때문에 다쳤다 들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강씨는 닌자들이랑 싸우느라 정신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위험할까 봐 객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제가 말 안 듣고 들어갔다가 봉변당한 거예요. 진짜요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실력 있는 닌자를 열만 내게 주시게. 용도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순신, 그 자를 죽여야겠네. 팔은 좀 어때? 하나도 안 아파. 공달 선생님께서 워낙 좋은 약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 특효약도 마시고 약도 발랐더니 금세 피도 멈추고 정신도 말짱해졌어. 걱정 마. 그만 들어가라. 강치야, 너 왜 그래? 네 잘못이 아니었잖아.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니었어. 피 냄새를 맡고 반은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싸우고 있었다고. 강치야, 다음엔 그저 판에 난 상처로 끝나지 않을 거야. 어쩌면 내가 널 죽게 할지도 몰라. 너 무슨 말 들었니? 들었구나. 그치? 초성딸이 걸린 도화나무에서 만난 인연은 너와 상극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는 거. 강치야, 그걸 알면서도 왜 여기까지 온 것이냐? 그런 예언 따위 별로 무섭지 않았으니까. 네가 죽을 수도 있다잖아. 어찌 될지도 모르는 미래 때문에 지금의 널 놓치고 싶지 않았어 강치야.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너는 모든 걸 잃고 만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여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비워내려 해봐도 점점 그리워지는 사람. 강치야, 너와 인연은 여기까지다.